먹는 거 하고 장난치다가는요. 아이고. 당합니다. 아이고. 미안하지 도망가고 주랭랑 치는 우리의 펠리컨들. So today was the first day I've seen a pelican. I've never seen them being fed before. They're great. Really good. But it gives the people here a chance to check on them. If they've got problems of health-wise, they can check it once a day when they come in for fishing lines and things caught in their mouth. So, yeah, it's very good. 알고 봤더니요, 이 호주에서 가장 많은 야생 펠리컨이 서식한다는 투게라 호수. 처음 먹이를 주기 시작한 건 2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Peter Major, it was called Clifford's Fish and Chip Shop. In 1979. What is that fish shop just over there? 네, 펠리컨을 돌보는 일은 한 생선가게 점원의 손에서 시작이 돼서 20년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는데요. 예. 마을의 보물인 펠리컨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죠. 펠리컨은 명실상부 엔트런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If you look just there, that's a hook into a pelican. Hook is in the pelican's eye. So if you want to zoom in, 네,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수많은 펠리컨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늘을 날게 되었는데요. 펠리컨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엔트러스 사람들의 친구인 것이죠. 아, 그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네요. 네. 귀여운 펠리컨. I want to see that the pelican feeding fail. I want to see it to continue to be bigger for the future of the, all the new generations. 네,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호주!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예. 아, 그래요? 아이고, 귀엽네요. 예. 저는 사실 호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도요. 예. 예. 캥거루랑 코알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부럽네요. 네. 네. 아주 즐거운 대자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끝장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내일은요, 좀 더 액티브하고 와일드한 호주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지금 이봉주의 바운스, 이봉주 선수와 홍은경 씨가 성남 율동공원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조금 더 뿌듯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겠죠? 네네. 자, 두 분 나와주세요. 은경 씨. 아, 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지칠 때도 됐는데 속도가 조금 느려졌나요? 네, 이봉주의 바운스. 오늘은요,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분들과 함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달리시니까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아, 오늘 뜻깊은 날 이봉주 바운스 팀과 함께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제 독립운동 하셨다면서요? 네, 네. 독립운동은 41년도에 독립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다가 구속이 돼가지고 44년도 2월 달에 석방이 됐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버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당시에는 젊었을 텐데 어린아이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냥 달리면 안 되고 저희가 또 건강하게 달려야 되잖아요. 네. 날씨가 덥습니다. 여름철에 어떻게 달려야 좋을까요? 아, 예, 여름철에는 땀이 네.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 흡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 네. 그리고 또 저녁에는 7시에서 9시 사이 그 시간대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겠죠. 딱 우리가 달리는 시간이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갈증이 그렇게 나네요, 저는. 네. 달리시다가 갈증이 안 나더라도 수분을 계속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요. 그래요. 네, 그래야지만이 탈수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요 달리기 전에 뭘 먹어야 될지 맨날 고민이에요. 네. 뭐 잘 먹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 네. 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짠 음식 같은 경우는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을 약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여름철에 건강하게 달릴 수 있도록 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달리면요 정말 건강해집니다, 저처럼.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 예, 다음 주에는요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에서 달립니다. 이야, 많이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만 달려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무게르면 정승민의 심장이 뛴다. 이봉주의 박수! 파이팅! 파이팅!
손수건과 스카프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손수건은